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국제정원박람회와 충청권 학예 유대회 등 숙박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세종시 나성동에 6개 필지의 숙박 용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첫 4성급 호텔이 최근 적자 누적으로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도심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립박물관단지와 세종수목원에 인접한 이곳 나성동 일대에 500에서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 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6개 필지, 6,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최고 12층 규모의 숙박업소를 최대 6개까지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방문객은 2,746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세종 도심에 운영 중인 숙박시설은 5곳,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인 호텔까지 포함해도 객실 수가 950개 정도입니다. 행복청은 국제정원 박람회와 학예 유대회 등 국제 행사들과 세종 의사당 유치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26년까지 최소 2천여 개의 객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한 기능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되면 이런 그 마이스 산업 을 위한 수요 부분이 점점적으로 늘어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숙박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1년 세종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4성급 호텔이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등 세종시 상권 불황이 심각한 상황 때문입니다. 용지가 공급되는 나성동 일대가 세종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인 만큼 분양가 책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냐도 관건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나 그다음에 시민분들께서 우려하는 문제들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좀 합리적인 가격들이 좀 조성이 좀 돼야 된다라는. 행복청은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2주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부터 용지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